세월로사입니다. 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요즘 너무 제 브이로그가 계속 연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열심히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한국사 시험이 있어서 한국사 시험을 보러 갔다 왔다가 조금 쉬고 이제 오늘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이원 리조트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는 집에 오면서 요즘 뭐 이래저래 좀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 시간이 저는 성격 자체가 엄청 시끄럽고 말도 많고 이렇게 좀 밝고 활달한 제 MBTI가 그 ENFP인데 저는 또 그 ENFP 중에서도 저는 꼭 약간 제 시간이 있어야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사 시험도 응시를 해,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고 공부도 쓸데없이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리고 이게 회사를 갔다가 한 짬을 내서 공부를 하려니까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 먹었어요. 얘는 간식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선식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봤지만 이게 제일 맛있어서 이것만 타옵니다. 멘토링을 해야 하는데 친구가 들어오지 않네요. 짜잔! 저의 사원증이에요. 얘는 죽었어요. 이거 서울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진짜 보정 잘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입니다. 구글 박스예요. 이제 구글에서 선물을 받게 되다니 제 인생에서 아주 크나큰 영광입니다. 변이 아까 얘기한 그 카페 테라스. 사원이 얼마 전에 왔다. 네. 제가 무슨 말씀? 빨리 당겨봐요. 야, 만 원짜리 10개 갖다가 이렇게 좀 담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같이 가지. 야, 이걸 이어 붙였어? 마음에 안 드냐고. 오늘은 엄마가 내일 생일이라서 이어폰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나오세요. 가만. 게스트에 오셨습니다. 바로 my cousin, my little sister. 바로 지연인데요. 들려놨고요. 이 고기를 사용해서 소고기 미역국을 만들 겁니다. 한번 촥 해가지고. 고소한 양념을 넣어줄 때는 고기를 좀 검은 양만 준비됩니다.
이렇게 크게 놓겠습니다. 야구!